오빠, 가오갤 지금 되게 핫한 거 알지? 아, 야, 태진아, 요즘 애들 그런 말 쓰냐? 야, 나도 예전에 인천 신포동에서 흔들 때, 야, 내가 그 자주 진짜 흔들던 말인데, 야, 우리 인생 뭐 가오가야지, 야, 치베니는 한번 타봐야지. 아, 이런 말 쓰면 안 됐는데, 원래 이 가오라는 얘기가 뭐 근성 이런 거야. 요즘 애들 그런 거 쓰면 안 돼. 아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얘기하는 거야. 이 영화가 지금 박스오피스 1위에 평점도 9.4점이 넘는다고. 아니 그 갤럭시 영화가 나왔어? 아 그 뭐냐? S전자 그 폰 이름 아니냐? 나도 쓰고 있지만. 아니 근데 그 S전자만 얘기만 하면 그 이 사과폰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아 이 오빠 뭐라는 거야? 말을 뭐래, 말자 뭐래. 말을 말아.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화장품 모델로 활동하는 두상의 뿌니 뿌니 이쁘니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야, 윤태가 이제 화장품 파운데이션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다. 야. 맞습니다. 야, 이게 뭐예요? 네. 예. 화장품 모델의 조건이 뭡니까? 아, 조건이요? 네. 뭘까요? 아니,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약간 피부가 일단 좀 깨끗하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뭐 좀 예쁜 이미지. 어허. 깨끗한 이미지. 네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노이즈가 없어야지. 네. 그러면 그저 화장품 그 모델 할 때 뭐 포즈 같은 거 어떤 거 취하는 거예요? 포즈야, 보통 이렇게 제품을 들고. 이거 약간. 예, 스킨이에요, 스킨. 대짜리 스킨. 스킨. 네. 스킨을 들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포즈를 계속 취하면서. 이렇게. 로션은 어떻게 발라요? 로션. 로션이요? 예, 예. 로션 바를 때 약간 이렇게 바르면. 아, 그런 식으로. 사실 집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비누 바르듯이 카메라 앞에서는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하죠. 야, 근데 뭐 있죠. 그 연예계 생활에서 이제 화장품 모델을 했다 그러면 이제 마운틴을 이제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 그럼요. 아닙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고요. 네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죠. 다음에 이제 저기 뭐 화장품 모델을 했으니까 뭐 누들 쪽이 어디예요? 저요? 노리는 게. 전 일단 뭐 광고라면. 가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뭐 세주 선조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아 근데 진짜 주류는 정말 탑스타들만 찍잖아요. 아니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예. 너무 너무 좋죠 주류 광고 찍으면. 정영민님 예 문자 왔어요. 딱 윤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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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광고 주면요 소주 광고에 고용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더 열심히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화이팅해보겠습니다. 예. 야 그나저나 윤태 이제 그 코너 시작할 때 영어 가오갤 볼륨 3 이게 뭐예요? 이게 가오갤이요. 인트로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든 마블 코믹스의 실사 영화 시리즈인데요.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스타로드, 가모라, 드렉스, 로켓, 그루트로 구성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팀이 빌런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허. 지금 박스오피스 1위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인데요. 가오갤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네. 이거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어때요 영화가? 마블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블 시리즈는 뭐 그닥 뭐 예예. 아, 예. 그러면은 아마 예. 이게 좀 이렇게 현실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서. 약간 좀 스릴러 이런 쪽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네. 저는 진짜 이 마블 시리즈를 엄청 좋아해서. 어허. 꾸준히 봤어요, 진짜 어릴 때부터. 어허.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좋아하는 장르, 그러니까 좋아하는 형님이 누구예요? 여기서요? 네. 저는 여기서 그루트 좋아합니다. 아, 그루트? 네, 그루트가 이렇게 나무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나무. 굉장히 귀여워요. 어떻게 컸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겼나?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거 봤네. 얘 막 잘하는 애. 네, 맞아요. 조금 애기였죠. 2편에서는 애기였고. 네, 3편에서는
점점 이제 자라가지고 야. 아마 성인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애기였을 때가 있네. 네, 1편에서 야. 아 그것도 스폰가요? 야 딴 게 아니고 나무도 저렇게 새끼를 낳고 사는데 사람으로서 저렇게 자손이 없네. 네, 이게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 저렇게 가지를 쳐야 되는데 사람도. 아니요 가지친 예. 거 아니고 1편부터 보시면. 아 그래요? 제가 내용을 겁니다. 몰라서 나무 네, 보면서 네. 문득 슬펐어요. 네. 나무도 저렇게 가지치기라는데. 예. 자, 참고로 가오갤 시리즈 OST에는 올드팝이 많이 수록돼서 또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의 또 다른 묘미기도 한데요. 1편부터 유명했던 노래는 바로 레드본의 노래 Come and Get Your Love입니다. 잠깐 야, 들어볼까요? 좋지. 이거 예전에 나이트 가면 밴드 형들이 엄청 불렀는데 네, 저는 이 마블 시리즈 중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매력이 바로 이 OST 올드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하, 네네. 네. 음악이 한 반 이상 이제 차지하고 가죠. 그렇죠. 예. 네. 아, 네. 이게 또 마지막 이야기라고 하니까 빨리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네. 네. 어, 여기 맨 왼쪽에 예, 강아지도 한 마리 있네. 강아지? 예, 어디요? 맨 왼쪽에 아, 밑에요. 아, 근데 그러네요. 네. 오, 이 개는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오,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그래요. 궁금하네요.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좀 달려봐야 되는데 설명 네. 좀 주시죠.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코스로 만나보죠. 요즘 선생님들의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뭐 학생들 생활 지도를 했다가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또 폭언을 쏟아내는 학부모들도 있어서입니다. 수업 도중 교단에 들어눕거나 우통을 전부 벗은 학생도 함부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생활 지도에 나섰다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제의 교사들도 없지 않겠지만 학생 지도에 의혹을 보였다가 되레 곤란을 겪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 새 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 5월 12일 SBS 8뉴스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교권 침해가 이제 심각해지고 네네. 교사들이 퇴직을 고민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러니까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주관적인 뭐 생각일 수도 있고 요새 네. 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예요. 왜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장나리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던 분들이 없어요. 네. 아, 선생님이 그럴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맡겼던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어떻게 보냅니까? 윤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교사들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예민해지신 거예요. 자식 교육에 대해서. 근데 또 이 문제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교단에 들어눕고 우통을 전부 벗는다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예의와 배려가 너무 없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학생 입장에서 우리 예전 얘기하지만 뭐 30년 전 얘기하고 40년 전 얘기하지만 암만 우리가 뒷줄에 있고 공부를 못하고 꼴통 소리를 들었어도 선생님한테 항명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선생님 비함 보잖아요. 야야 떴어 이거 피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학생을 또 감싸는 학부모들도 문제고 행동하는 학생들도 문제고 또 너무 그 교단의 힘을 믿고 그렇죠 함부로 또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도 문제고 아 그렇죠 네, 그 네. 어떤 얘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요 그런 뭐 티셔들도 있는데 네,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오늘 뜨거운 단어가 뭡니까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오늘이요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단어는 바로 스승입니다
그렇죠. 예. 윤태는 그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스승님. 네. 저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축구를 열심히 배웠었기 때문에 네네. 축구를 가르쳐 주신 감독님, 코치님이 가장 기억에 나와서. 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감독님과 코치님들한테 연락을 또 한 번씩 돌렸어요. 아, 오늘 배우러 간 건 아니고요. 아, 오늘은 이제 끝나고 또 이제 가는데. 아, 쉬시게 계속... 해야죠. 피곤하게. 아, 뭐... 그분들에게는 가지 않지만. 예, 예, 딴 데 가세요, 오늘은요. 네, 네. 네. 쉬셔야지. 제자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쵸. 성함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던 뭐 현영민 감독님이라든지 조재진 감독님이라든지 네네네네. 또 이제 제가 꾸준하게 또 코치님한테 배우고 있는 뭐 정종봉 코치라든지 여러분들 다 제가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맙습니다. 축구 얘기하니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큰 끝나무가 될 텐데 그 제 그 저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독일 리그에 들어갔거든.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몇 년 후에면은 잘 되면 뭐 국대가 되지 않을까. 와.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어. 정말. 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로 문자를 받아볼게요. 열렬히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 인생 스승님이 있다면 어떤 스승님인지 자세한 설명 또는 에피소드와 함께 보내주세요. 학교 선생님은 물론 내가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오케이입니다. 자, 샵 1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쏩니다. 오늘 뜨거운 단어 스승 윤태가 몰랐던 사실 먼저 만나보죠. 네. 스승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스승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스승이란 말은 불교의 성직자 승려를 나타내는 단어 사승에서 그 어원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예전에는 승려를 존경해서 부르는 말로 사승 또는 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그런데 글자 사의 중국 발음이 스이기 때문에 사승이 변해서 스승이 됐고 사님이 변해서 스님이 됐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선생은 무슨 뜻일까? 선생의 한자를 보면 먼저 선의 날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대로 풀이하면 먼저 난 사람이다. 공자와 제자들의 어록을 담은 논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연장자에게 쓰이던 단어였는데 고려시대 이후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관청과 관아의 전임자를 가리키는 존칭으로 쓰였고 이후에는 가족이 아닌 손윗사람, 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변했다. 야, 스승님이 또 요렇게 게다가 사승이었다고 하네요. 원래. 네네. 오. 중국 발음이 스 이거여가지고. 네네. 스승. 아하. 사우자이 뭐 이런 식으로. 사님, 스님 네. 약간 이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스승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그렇다면 스승의 날은 어떻게 시작됐고 다른 나라의 스승의 날은 언제일까? 우리나라 스승의 날은 충남 논산의 강경여고에서 시작됐다. 1958년부터 강경여고의 적십자 단원들이 현직에 계신 선생님과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아프실 때 정성껏 간호하고 병문안을 했다고 한다. 이후 적십자 차원에서 은사의 날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은사의 날로 정하고 기념했는데 1964년부터는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고쳐서 불렀고 1965년에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로 바꾸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5월의 첫 화요일을 내셔널 티처스 데이로 정해 일주일 정도 기념을 하고 중국에서는 9월 10일을 교사절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꽃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전달한다. 또 정부가 선정한 모범교사 수백여 명과 기념식을 한다. 대만에서는 공자의 생일인 9월 28일을 스승의 날로 하고 제공대전이란 공자 탄신 기념축제와 스승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데 54명의 드럼 연주자가 북을 치고 최대 64명의 무용수가 함께 등장한다.
아, 그래서 우리 그 저 부모님들은 야 은사님 잘 계시냐 이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선생님 아니고 이제 은사님 잘 계시지. 예. 또 원래는 은사의 날이었다. 네네. 우리나라는 이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탄신일이잖아요. 예예예. 또 대만에서는 공자의 생일이라고 하니까 세종대왕과 공자가 뭐 우리나라와 대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 같은 그런 그렇죠, 인물로 그렇죠. 네,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윤태랑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처럼 왕님이 지금서부터 한 분씩 좀 생겼으면 좋겠어. 맞아요. 예전에 그 얘기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또 대가 끊겨버려서 가서 이렇게 좀 기대고 네. 다른 또 이렇게 뭐 장래 이야기도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요. 네네. 자 이쯤에서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예 가보죠. 네. 초록 검색창에 스승의 은혜 가사라고 치면 노래 가사가 쭉 뜨는데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땡땡의 어버이시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샵101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열렬이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 인생 스승님이 있다면 에피소드와 함께 보내주세요. 몇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윤태 노래 듣죠. 네 이현석입니다. 학창시절. It's getting hot in here. 몰라도 살아갈 순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오. 네. 문자가 왔는데요. 네네. 1567님 뜨영 오늘은 교사인 남편에게 고맙고 수고한 마음을 담아서 저녁 맛난 거 사주려고 데이트 신청했어요. 언제나 묵묵히 제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남편에게 정말 존경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아하. 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아유, 파이팅입니다. 아, 마음이 네네. 너무너무 예쁜. 야 근데 선생님들 진짜 대단한 게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한 40대 초반 됐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제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그때 이나부 중에 미스 김이라고 이제 약간 뭐 재밌게 하시는 그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야 본인 그 반 제자도 아닌데 목욕탕에서 제가 이렇게 반신욕하고 있는데 어이 지상렬 알아보시더라고. 알아보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 다 기억을 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다 기억하시네. 아 근데 보면 다 기억난대. 근데 어렸을 때 그때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네네. 나는 선생님이 제 이름을 모를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이 저는 너무 그렇지, 좋았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아는구나라는 그 기쁨이. 맞아.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세진아 너 저쪽 가서 그 내 그 저 책상 서랍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심부름 시켰을 때 너무 기분 좋아. 맞아. 이름 하나 불러줘도 행복했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7309님 제 추억의 스승님은 중학교 2학년 담임쌤입니다. 별명은 코브라. 왜냐하면 야. 코브라를 들고 다니셨거든요. 코브라를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요? 작은 대나무를 코브라처럼 살짝 구부려서 반 아이들한테 사랑의 매로 쓰셨어요. 그래 그래. 코브라도 있고 뭐 자두 있고 맞아요, 등등 맞아요. 있었죠. 네, 선생님 네. 별명을 지어서 친구들끼리 부르곤 했었죠. 아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또 수학 선생님 중에 김일성이라고 있었어요. 왜? 아니 좀 닮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닮았어. 아 닮았어. 근데 항상 이래요. 아 코를 좀 드셨구나. 이런 치면서 항상 근데 기가 막히게 수업을 잘하십니다. 네. 네네. 자 저희가 앞에서 퀴즈를 드렸죠. 초록 검색창에 스승의 은혜 가사라고 치면 노래 가사가 뜨는데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땡땡의 어버이시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말 뭘지 도착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유미선님 마음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느낌표를 잔뜩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김영애님 마음의 어버이시다.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김지연님 마음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새삼 가슴에 와닿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노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노래입니다. 그렇죠. 예. 정답은 어버이다. 네. 아하. 마음의 어버이. 그래서 정답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예전에 뭐 지금도 뭐 그런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 그 뭐 항상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등록금 뭐 못 내고 이러면 그 항상 이렇게 메꿔주는 그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네네. 또 제자의 또 마음을 헤아려주는 참된 스승님이 많이 계셨죠. 근데 이제 뭐 특히 총각 선생님들이 많이 내줬죠. 예. 이동섭 선생님이라고. 예. 네, 그렇군요. 자,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삼각표 꼭꼭 확인하기. 네, 이제 열렬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 인생 스승님 사연 모아서 쭉쭉 만나볼게요. 네. 수다님, 고2 때 중국어 선생님이 천사 그 자체 늘 격려와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선생님의 영향으로 대학 진로도 중국어로 정했고, 나중엔 대만으로 가서 관광 안내사로 일하게 됐죠. 야.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이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며 몸소 체험했습니다. 황유진 선생님 건강하세요.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그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저도 이제 그 이영 선생님이라고 담임 선생님 계시는데 그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 그 이제 어머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형수님 이제 부모님 맛집이니까 이제 형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상렬이가 자꾸 그 네슬링을 한다 그러는데 반대라고. 쟤는 왜냐면 운동은 잘하는데 결국에 맨 마지막에 그걸 딱 꺾어 놔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쟤는 저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네. TV 나오는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아, 딱 정확하게 보셨군요. 네네네. 8500님,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그땐 꼭 일기를 써서 제출해야 했는데 일기 쓰는 게 얼마나 귀찮고 싫던지 그냥 대충 하고 내면 선생님이 꼬박꼬박 빨간 볼펜으로 코멘트를 적어주셨어요. 야, 그래. 맞아. 와, 이거 어떻게 했냐. 선생님의 댓글을 잘 받기 위해서 일기를 열심히 쓰다가 덕분에 글쓰기도 좋아하게 됐네요. 저 말고도 반아이들에게 다 코멘트를 달아주셨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글도 글이지만 뭐 6월 14일 날씨 맑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쓱 애드립으로 넣은 거야. 네. 근데 6월 14일인데 이날 해가 떠 있었는데 왜 수정해 주는 거지. 왜 이날 흐렸는데 비가 왔는데 그것까지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네. 또 이렇게 저도 코멘트 받아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일기 쓸 때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일기를 매일매일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몰아 쓰죠. 몰아 쓰면 막 시도 적고 막 동시도 지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잦아지면 선생님이 이제 네. 아무리 일기 쓰기 귀찮아도 하루를 꼬박꼬박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렴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일일이 한 땀 한 땀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때는 거의 70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와. 꼼수 쓰지 마라 이렇게 써줄 법도 한데 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척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그냥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지훈님, 학교 스승도 있지만 첫 직장 선배도 스승이죠. 저는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첫 직장에 주임쌤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풍선을 무서워했던 저에게 풍선 아트는 배워두면 도움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덕분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도 제 후배쌤들에게 베풀면서 가르쳐 줍니다. 주임쌤 생일이 또 마침 5월 15일 그래서 스승의 날이면 연락드리고 있어요. 아하. 첫 직장. 혹시 뭐 생각나는 스승님 있으세요? 저는 저 SBS 라디오 직장에서 SBS 저 윤희준 PD 선생님. 저한테는 선생님이죠. 나이를 떠나서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그럼요. SBS 선생님. 예 라디오 학교에 들어왔는데 첫 선생님, 첫 담임 선생님. 아, 야, 그렇군요. 저 선생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예. 아, 그래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 힘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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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큐트님. 중학생 시절 무섭기로 소문났던 김선문 미술쌤이 생각나요. 사투리가 엄청 강하신 분이었는데 친구들이 떠들면 시끼들아 조용히 안 해! 니들 책상 위로 올라가! 하고 혼내셨고요. 그림을 못 그리며 이 뭐로 그린 거야? 라면서 전 미술을 잘해서 혼난 적은 딱히 없어요. 선문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이게 또 네. 약간 기억에 남는 선생님 중에 네. 진짜 무서운 선생님들은 기억남죠.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또 약간 윤태는 뭐 어떤 선생님 기억나요? 저는 네. 약간 좀 엄한 선생님.
아, 어만 선생님도 기억 남고 진짜 정말 잘해 주셨던 선생님도 기억 남고 예. 또 저는 또 무용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 네, 저를 또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도 기억에 남고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하게 제 인생에 어릴 때부터 엄마가 했던 말씀이 네네. 태진이는 참 선생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와, 소름이다. 네, 인복이 있다고 와, 저한테. 그것도 인복이야. 네, 근데 정말 제가 요즘 살아오면서 진짜 제 생활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사람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당연하죠. 네, 근데 예. 제 주변에 진짜 어른들, 선생님들, 선배들, 뭐 다 후배들, 동료들까지도 너무너무 귀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자, 윤태. 9100님, 고3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졸업하고 몇 년 뒤 청첩장을 들고 인사를 드렸는데 설마 안 오시겠지 했는데 대구에서 순천까지 오셨더라고요. 제자들 중에는 첫 결혼식이라고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예쁜 그릇 세트와 함께 손편지까지 써서 주셨는데 쌤 덕분에 30년 이상 오래오래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아 너무 행복했겠다. 저는 그 아까도 그 이동섭 선생님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애잖아요. 네. 애인데 어?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아버님 거기 그 조문을 온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어 이게 뭐지? 왜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지?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시기가 쉽지가 않은 그럼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결혼하고 이제 뭐 상갓집이지만 이제 다른 상황이지만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맞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 스승님들이 제자한테 하는 마음은 네. 대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도 없어. 네. 뭘 말해. 솔직히 막 사람 인간관계에서 뭔가 주고받는 게 대가성이 늘 조금은 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네. 제자에게 무한한 그런 대가가 없는 사랑을 주신다. 그리고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가가 없는 사랑을 하는데 우리 때는 아까도 뭐 저 꼴통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나 학교 안 다녀 이런다고. 근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집까지 에브리데이 찾아와가지고 상렬아 졸업만 해라. 맞아. 그 졸업만 해라. 딴 거 아니야. 대학 가라는 얘기 안 할게. 졸업만 해. 그러면 나중에 알 거야.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쵸. 중학교 때 중학교만 졸업해. 중학교만 제발 졸업해. 그러면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 거야. 근데 이틀만 빠지잖아. 집에 매일 찾아오십니다.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예. 네. 자, 김세나님, 제 인생의 스승님은요, 공무원 시험 영어쌤이요. 진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 점수가 꼴랑 45점, 딴 과목 잘 봐서 겨우 합격은 했네요. 쌤, 그래도 감사했어요. 100점 만점인가요? 그 다른 걸 잘 보셨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지, 8730번님. 제 스승님은 운전면허 강사 선생님이십니다. 운전면허 실기시험 22번 떨어질 때 와. 다른 강사님들은 포기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라고 했는데 임태원 강사님만 끝까지 해보라고 해주셔서 23번 만에 면허증 땄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야, 진짜 진정한 스승이다. 이 정도면 왜냐면 아 이제 그만 오세요. 예. 아유 뭐 대중교통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윤태진 씨 뭐하러 떨어지니까. 또 와요? 우리도 피곤하게. 예. 진짜 인생에 이런 좋은 스승님, 네네. 네 귀인들이 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나이가 많고 젊고 떠나서 어린 친구들도 우리 살면서 스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윤의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두 손 모아서 PD님이 90도 인사를 하셨는데 이 스승이 제자한테 네. 왜냐면 늙은 제자인데 불편하잖아. 눈도 안 보이고 턱받이 해줘야 되고 조만간에 기저귀도 채워야 될 것 같거든. 자 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뜨거운 단어 스승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미있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이면정의 고마워요 듣고 오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아우 목소리 따숩네. 예, 윤태 문자 왔습니다. 네, 1195님 전 고등학교 3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더 특별한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일 마치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스승님 뵈러 가기로 했어요. 코로나 때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는데 몇 년 만에 보는 스승님인지 벌써 기대되네요. 선생님 저희가 달려갈게요.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자유로워진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제 네. 슬슬 이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스승과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스승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뜨거운 토픽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줄여서 한국교총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 초, 중, 고 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교직생활에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23.6%만 그렇다라고 답변했는데 교직생활 만족도가 20%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1, 2년간의 사기 변화를 묻는 질문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고 교직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30.4%가 문제 행동 및 부적응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25.2%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18.2%가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행정 업무와 잡무를 꼽았다고 하네요. 선생님들 화이팅! 힘내세요! 아 이게 진짜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도 편달이라고 하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융성하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일이 너무 좋아서 선생을 택했는데 너무 따라오는 일들은 내 상상과는 다른 어려운 일들인 거죠. 일단 뭐 양쪽 이 온도가 있겠죠. 네. 양쪽 온도가 있는데 어디 쪽에서 이제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이제 A4 용지가 이제 돌려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아, 저 사람 못 쓰겠네. 저 학생 못 쓰겠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점점 이제 뭐 교원 숫자도 이제 줄어들고 네. 뭐 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찌됐든 이제 어떤 그 상하 관계를 떠나서 내가 어찌됐든 가르치는 입장인데 눈치를 보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내가 정답을 보내드릴 수 있을까? 아랫사람한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 진짜. 일단 문제를 풀면서 내가 움찔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한마디를 해도 눈치 보이고 자 집중! 이랬는데 무서워서 수업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렀어요. 맞아요. 자 집중! 누가 자! 이랬는데 한 사람 보고 그랬는데 교실 분위기가요 너무 헬스러워요. 그럼 어떡하냐고. 아 그래서 너무 어렵다. 참나 네. 정말. 자 학생 지도가 예전보다 쉽지 않고 또 네네. 학부모 민원도 너무 많아진 상황이라서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 토픽 가보죠. 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서울 시내에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현수막이 걸려서 화제인데요. 서울 상문고 학생회 졸업생 모임에서 걸었다는 이 현수막은 총 합계를 뜻하는 수학기호 시그마를 활용해서 My Wonderful Life Current는 시그마, Your Dedication and Love Teacher, 즉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사랑을 다 합쳤더니 지금의 행복한 내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의 수식을 만들었고 현수막으로 제작했습니다. 네. 상문고 개교 5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문구로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는 졸업생들 지나가면서 이 현수막을 본 사람들은 정성 가득한 문구다. 스승의 날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말했고요. 상문고 교감쌤은 수식을 통한 표현력이 청출어람이라면서 제자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너무 명석하고 이런 걸 보면 선생님들은 진짜 뿌듯할 것 같아요. 수학 공식 야 이건 이거다 삼각 함수 뭐 이런 것들 코사인 이런 거 알려줬는데 멋진 야. 제자들을 키워내셨네요. 어허. 좋습니다. 아이고 귀엽네. 네. 예. 이 저 현수막이 여기 지금 예 여기 떠 있죠. 네 사진으로 네. 보고 있는데요. 요 사진 궁금하신 분들은 뜨상 인별그램 sbs.ho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요.
뜨거운 단어, 오늘의 뜨거운 단어 스승이었습니다. 문자 왔습니다. 네, 7201님. 다들 찾아뵙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가요? 저는 화정여자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지금은 학교가 사라졌어요. 제 담임선생님이자 국어선생님이었던 문혜정 선생님 정말 보고 싶고 찾아뵙고 싶었는데 요즘엔 교육청에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선생님 정보를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아, 안 돼요? 그래서 알 길이 없었는데 와. 우연히 동네에서 배웠는데 저희 아파트 앞동에 사시더라고요. 이야. 오늘 저녁에 뵙기로 했는데 와. 좀 떨리고 설렙니다. 야, 떨리네. 아, 좋으시겠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도 이제 성인이 돼서 겹살이에다가 이제 같이 응모할 수 있겠네. 얼마나 좋아요. 네. 예. 자,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뜨상 인별그램 sbs.hot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봐주세요. 아, 윤세 좋겠어요. 파운데이션 발라서. 왜요? 화장품 모델이요. 아, 예. 아, 행복합니다. 아, 부럽습니다. 네, 더 열심히 왜냐면, 활동하고. 이야기하세요. 네. 제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서로 이렇게 저 좋은 기운이 있으면 서로 상승하는 겁니다. 네, 너무 좋죠.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예? 안녕. 에러.